태현 사장 다시 여기 구멍지에 사임했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너무 고맙고 또 교촌을 믿고 과감하게 이렇게 대규모 출연해서 한국 최고의 대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도 고맙고 제가 감명해서 최고였습니다. 먼저 우리 교촌 측의 여의도에서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이렇게 찬티해 주신 내일은 많은 분들, 일일이 소개 다 못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 우리 수도권의 또 지사장들, 또 여기에 서울역에 있는 많은 가족들 참여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촌이 25년 긴 시간을 흘러와서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브랜차이즈 1위 업체가 되어 있고 1위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관심, 또 지식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 여의도점 오픈에 축하드린 건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의도점을 많이 이용을 해달라. 이거는 너무 속 보이는 부탁인데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우리 여의도점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꼭 좀 해주십시오. 잘 못하거나 부족하면 같이 합시 야단 치시고 질책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의도점은 교촌치킨 1013개 그들 협업 중인 1013개 가맹점의 최고의 얼굴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꼭 교촌이다. 내가 꼭 교촌이다. 이거를 항상 마음씨에 두고 사하시기 바라고 치킨 한 마리 두 마리 하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고객을 잃지 않는데 목숨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본사도 우리 여의도점이 더 성장하고 더 잘 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시험을 아끼지 않겠지만 여의도점 백태현 사장은 다할 것 없이 우리 여의도점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촌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얻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신 그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사실 못 드리지만 조금 전에 여기 계셨던 그 부인은 현재 압구정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맹점 사장님이시고 여기 계셨던 장모님은 인천 참가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들이 교촌치킨 매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촌의 1013개 가맹점 중에서 교촌치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사업과 마인드가 가장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점을 대규모 매장을 만들 때 본사도 기꺼이 동참했고 치킨집이 아닌 정말 프리미엄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모든 인테리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킨이라고는 너무 다를 겁니다. 앞으로 많이 대응해 주시고 우리 교촌 치킨이 더 최고의 브랜드 또 최고의 유익을 증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